6단계까지 하는 거죠? 아니 끝낼 건데 6단계 그.. 저.. 6단계 끝낼 건데 뭐 6학년 얘네들이랑 애들 전화가 다 해요 그러면? 다 할 거야 너 무슨 건데? 절 일과 일률 먼저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남았지? 일과 일률입니다 우리 수업은 3월 1일까지 합니다 3주일 나와야 돼요? 응 왜요? 수업할 거니까 오늘 두 개 하면 두 개 더 있고 그럼 22일을 하고 그다음 감각기관이랑 신경계까지 해서 24일을 하고 그다음에 호르몬 상향성이 되잖아요 쌤 뭐가 안 돼? 막쌤 아 오늘 시험 봐야지 아 시험 또 그럼 27일 날 하고 시험 본 다음에 그럼 3일째 하면 되잖아요 왜 오늘 내기를 하려고 그래요? 안 돼 일이란 무엇인가? 일이란 무엇인가? 일이 뭐예요? 하면 돈 버는 거예요. 자, 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물체에 뭐가 작용하고 힘.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그를 통해 뭐 해야 돼? 그 힘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된다?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뭐한다? 물체가 이동하는 것 할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일이란 이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았냐고요. 이게 과학에서의 일. 그냥 우리가 단순히 책을 읽었다 라고 하면 이건 일이 돼요 안 돼요? 과학적으로는 일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긴 하죠. 알겠습니까? 우리가 물체 일을 했다라는 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 물체를 얼마의 힘을 가해서 뭐 3N의 힘을 가해서 얼마를 이동시켰냐면 5m를 이동시켰어 그럼 이건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예요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5m 이동시켰고 일을 한 거죠 이런 경우로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책은 안 돼요? 뭐가? 왜 책은 안 돼요? 뭐가 안 돼? 책 읽으면 책 페이지 넘기면 일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 값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면 그건 일이 되지만 그냥 단순히 책을 읽었다 자체가 일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그 전에 먼저 일이 성립되는 경우를 봅시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의 양을. 일의 양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일의 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호로는 뭐를 표시해요? 일의 양. 기호로는 뭐를 표시할까? 맞아요. Work에서 W를 씁니다. 일을 했다. Work. 이는 누구예요? 어? 이는 누구예요? 뭘? 여기는 어? 여기 이분 누구예요? What?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일률이야 일률 아니에요 일 라고 하는 건 work 일을 했다 라는 거고요 기호로는 우리가 뭘 쓰냐면 double 줄 씁니다 줄 J를 써요 아. 일이 하면 어떻게 구하느냐 힘의 작용을 했지 그럼 이 힘에 대한 내용 힘 힘은 뭐야? F잖아, F. 힘에다가 뭘? 이동 거리. S. 그래서 W는 FS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W는 FS. 이렇게 우리는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의 힘으로 얼마를 이동시켰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냐?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값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냐면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고 여기는 힘의 크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 2, 3일 때 3뉴턴인 거고 여기는 이동거리가 1, 2, 3, 4라고 하면 내가 2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얼마로 옮겼냐? 4미터로 옮겼다고 칩시다. 2뉴턴으로 물체를 4미터로 옮겼어요. 2뉴턴 1, 1, 2, 3, 4. 그럼 여기 이 면적이 나오는 거야. 그치. 이 면적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일의 양이 된다라는 거지. 제이. 일의 양이 된다라는 거지. 쌤 있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벽을 밀어서 벽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이건 뭐예요? 아, 벽이 들어가기만 하면 뭐예요? 뭐? 아니, 벽을 밀어서 움직이진 않았는데 들어가면 이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벽을 밀었는데? 움직이진 않고 그냥 들어가기만 했어요. 들어갔다라는 건 움직인 거잖아. 근데 아니에요? 들어갔다라는 건 움직인 거죠. 아, 네. 아닌 것 같으세요? 뭐가 아닌데? 바닥은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힘을 준. 너 대체 일한테 뭐 배웠습니까?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힘의 방향이 있고 힘의 크기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 힘의 작용점이 있잖아. 어디에 힘을 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작용점이 여기니까 이 부분만 생각을 해줘야지. 힘의 가해진 부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넓이가 곧 일의 양이 되더라라는 거야. 이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지. 우리가 일의 양을 구할 때 일의 양을 구할 때 이렇게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가 힘의 크기, 여기가 이동 거리일 때, 이동 거리일 때 여기가 1, 어디냐? 1, 2, 3 이렇게 있고 얘가 1, 2, 3, 4라면 내가 처음에 이만큼 힘을 이만큼 가해서 이만큼 일을 했고 힘을 이만큼 가하다가 내가 좀 힘을 늘렸어.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요 정도의 힘으로 일을 했어. 요 정도의 일을 했어. 그럼 난 지금 얼마의 일을 한 건가요? 얘가 1, 2, 3 얘가 1, 2, 3, 4라면 난 얼마만큼 일을 한 거야? 일의 양은 얼마야? 일량은 얼마야? 6줄에 일을 한 거지, 6줄. 1, 여기는 얼마 일을 했고? 2, 5. 8줄에 일을 했죠. 아, 늘렸고. 4, 2, 8이니까. 6줄에 일을 했구나. 여기, 여기, 여기 넓이를 다 해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면. 나는 뭐 얼마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일을 했어. 힘을 지속적으로 세게 가해줬습니다. 얼마 일을 했습니까? 자, 4.5줄의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줄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자, 일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의 첫 번째는 뭐야? 그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 힘을 가해주나 이동하지 않을 때. 자, 힘은 가해줬어요. 힘은 가해줬지만 이동은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이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에? 안 돼요. 성립하지 않죠. 왜? 이동거리가 0이니까. 얘는 일을 한 게 아니야. 벽을 밀었어. 근데 벽이 움직이지 않아. 이건 일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안 한 거죠. 자, 두 번째 경우 뭐가 있느냐? 힘을 가해 이동은 하고 있어. 이동은 하고 있으나 외부의 힘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힘은 작용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예시가 뭐가 있냐면 등속 직선 운동이 있어. 등속 직선 운동. 합력이 0이잖아. 알자 힘이 0이기 때문에 이때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일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을 공이 굴러가는데 자, 10m per sec의 속도로 굴러갑니다. 얘는 뭐 하고 있냐면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어. 관성에 의해서 얘는 물체 운동성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치. 그렇게 되면 얘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 세 번째. 힘 방향과 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 서로 수직인 경우. 이때도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물체 이렇게 들고 가. 들고 갑니다. 그럼 이동 방향은 어디야?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힘의 방향은 내가 중력이 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힘은 어느 쪽으로 작용해? 힘은 위쪽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을 했다 안 했다. 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 일하지 않았다. 여기서 일하지 않았다. 철봉에 그냥 매달려 있으면 이건 이동하지 않으니까 힘은 가지고 있지만 일하지 않은 거죠?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등속 원동력. 만유 인력에 의해서 서로 두 물체가 끌어당긴다면 예를 들어 지구가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돌아요? 달이 돌죠. 지구 주변을 누가 돌아? 달이 돌잖아. 그럴 때 지구는 달을 어느 쪽으로 끌어당겨? 이쪽으로 끌어당기죠. 응? 안쪽으로 끌어당기잖아. 이게 힘의 방향. 근데 달은 어디로 이동하려고 해? 수직인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때는 일이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응? 일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일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일을 한다면 뭐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예를 들어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물체를 밀고 갑니다. 내가 물체를 밀고 갑니다. 그럼 난 지금 뭐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물체를 밀고 가면 여기 면이 있잖아. 네. 뭐에 대해서? 마찰 력? 력이 작용하겠지. 이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물체를 어떻게 했느냐? 어떤 물체를 이제 어떻게 들어 올렸어? 그럼 나는 뭐에 대해서 일하는 거야?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혹은 이런 것도 있죠.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땡겼어. 그럼 난 뭐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일하고 있어요? 공수철의 탄성력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각각이 어떠한 거에 대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Yes. 그러니까 일은 뭐야? 큰 힘으로 많은 거리를 이동시킬수록 일의 양 커지게 되겠지. 그치? 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일의 단위. 자, 일의 단위는 우리가 뭐 써? 기호는 우리가 W 쓴다 그랬잖아. 일의 네. 단위는 우리가 뭐 씁니까? 줄이라는 단위 써, 줄. 줄. 그래서 일의 양을 측정할 때는 우리가 줄. 혹은 뭐? W. 뉴튼 미터. 또는 뭘 쓸 수 있을까? 또 뭐 쓸 수 있을까요? 줄이나 뉴튼 미터. 또 뭐 쓸 수 있을까요? 이거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뭐 다른 것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뉴튼 센티미터요. 네, 뭐 뉴튼 미터 뭐 이런 걸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왜냐면 FS로 이제 표시해도 되니까. 그래서 W는 FS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뉴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야? 네? 뉴튼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무게라고 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뉴튼이라고 하는 거. 질량 곱하기 중력 각도잖아? 어떻게 알아요? 1학년 때 했잖아요. 질량. 질량과 무게. 이거 무게라고 치면. 아. 그래서, 킬로그램 곱하기. 킬로그램 곱하기. 뭐. 중력 각도 어떻게 돼요? 도시밖에 기억이 안 나죠? 중력각도 어떻게 돼? 이거 아니야 됐어 관보 됐어 내가 그러다가 창고 온 것 같은데 됐어 질량과 중력각도 이걸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다음에 표현할 수 있겠죠? 쟤는 2학년 때 보는 시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일에 대해 정리해봤으니까 방금 뭐에 대해서? 일, 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일, 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단위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 수행한 일의 양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 수행한 일의 양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Yes. 자,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수행한 일의 양이니까 일을 뭘로 나눠주면 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일율은, 자, 일의 양. 그러니까 일율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구해? 일의 양을 뭘로 나눠준다? 시간으로 나눠주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율을 우리가 뭘로 기호로는 P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의 양은 기호로 뭐였어? W였고 시간은 우리가 뭐 써? T 쓰죠 T. Time 이렇게 쓰잖아요. 아, T 기억났어요. T분의 W로 우리가 표시해줄 수 있는 거고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자, 비슷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내가 어떤 물체를 옮겨. 내가 여기서 얼마의 힘으로 이 물체를 옮겼냐면, 10N의 힘으로 이 물체를 옮겼어. 그래서 내가 얼마를 갔냐면, 600m를 갔습니다. 600m를 갔어. 근데 시간이 얼마 걸렸냐면 1분 걸렸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일율은 어떻게 구할까? 일율은 어떻게? 일단 일의 양은 얼마로 구할 수 있어? 못 들었죠. 일의 양은 얼마예요? 10N으로 얼마 이동시켰다? 600m 이동시켰대. 10N으로 600m 이동시켰대. 얼마예요 그러면? 1L 단위요? 아니
얼마냐고 일의 양. 일의 양은 일단 얼마예요? 어떻게 구해라 일의 양? 일의 양 어떻게 구하라고? 1 곱하기 1 5리요. 그래, 그럼 뭐, 힘 얼마야? 10. 그래, 10N. 이동 거리는? 600. 600m잖아. 그거 얼마야? 6000. 6000N죠. 아, 이게 그거구나. 그치. 6000N죠. 아, 이게 그거구나가 아니라, 방금 설명했잖아. 아까 그 Nm라고 몰랐어요. 응?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1분이지. 단위 시간도 아니라 초로 계산해주면 돼요. 초로. 60으로 나눠야죠. 60으로 나눠주면 얼마야, 그러면? 100이요. 그러면 100. 뉴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기호로 이걸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자, 1의 단위, 1유로 단위는 1유의 단위는 우리가 뭐 쓰냐면 W 씁니다. W 와트라고 해요. 와트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느냐, 1유는 와트로 표시하든가 혹은 뉴턴 미터 퍼 세크로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HP라고 해서 호스 파워라는 게 있어. 마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력.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일률에 대한 내용을 표시를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응?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더라. 근데 자, 그러면 일률이라고 하는 거는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눠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일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 자, 시간이 길어지면, 일의 양이 동일할 때 시간이 길어지면 일률은 어떻게 돼? 시간이 길어지면 일률은 어떻게 되겠어? 일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간이 길면 일률은 더 줄어들죠. 아,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일의 양이 많으면, 일량이 많으면 일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더라라는 거.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내가 포크레인이랑 사람이랑 일을 합니다. 사람은 삽을 펴서 일을 하고요. 포크레인은 한번 뜨는데 포크레인은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흙을 날랐어. 밑에서 위로 흙을 날랐는데 포크레인은 6000줄의 일을 했고 사람도 6000줄의 일을 했어. 근데 포크레인은 이거를 얼마 동안? 1분 동안 했고요. 사람은 1시간 동안 걸었어. 아니, 1시간 말고 10분 동안 했어. 그럼 각각 일률은 얼마일까? 똑같이 둘 다 일을 했지만 일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률은 각각 어떻게 되겠어? 일률은 각각 어떻게 돼요? 포크레인의 일률은 얼마야? 100W지. 사람 10W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사람보다 몇 배? 10배 더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또 하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일률이라고 하는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눠준 거지. 자, 이 개념도 한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일률이라고 하는 거는 일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자,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눠준 건데 이거는 다시 정리하면 일의 양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네. 이거를 뭘로 나눠준 거야? 시간으로 나눠준 거지.
근데 시간분의 이동 거리는 뭐랑 같아? 힘 곱하기 속력이랑 같은 거지. 힘 곱하기 속력도 뭐가 될 수 있다? 1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뭐야? 속력이잖아. 그쵸? 응? 그래서 1률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 힘 곱하기 속력 이렇게도 우리가 나타내줄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응? 알았냐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하나 더 그려서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거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 저도 주변 사람이 15W인지 그거 전혀 아닌 것 같은 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가? 저기 사람 있잖아요. 어. 알고 보니까 10초인 줄 알고 600이라고 그랬는데 10분이었어요. 그래, 10분. 600초잖아. 그다음에 10W죠. 자, 이 두 그래프는 각각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일률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일에 대한 일률입니다. 여기 될 때, 자, 시간이 길어지면 일률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렇게 반비례하는 관계 성립하고, 일이 늘어나면 시간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일률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례관계. 이거는 반비례관계가 성립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과 일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됐죠? 일과 일률 이런 개념이에요. 맞지?